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 증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증상들인데요.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으면 루푸스 질환 의심도 가능한가요?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혈액검사상으로 높게 나오신 것 같죠? 근데 뭐 좀 적어주셔야지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다라고 좀 기록을 해주셔야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상보다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염증 수치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건 일단 루푸스. 루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건선. 이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역시 루푸스하고 동일하게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쪽이기 때문에 건선 역시 루푸스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자가면역 질환성 피부 질환들은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푸스일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죠. 붓기가 다른 이들보다 심함. 어디가 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루푸스에서도 관절이 붓거나 또는 얼굴이 부을 수도 있죠.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아, 여기 써 있군요. 손발이 가장 심하나 얼굴로도 온다. 요거는 근데 붓기가 아니고 피부 증상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비 모양 버터플라이 래시는 아니라고 했었죠. 모양은 아니다. 나비 모양이 아니니까 루푸스 모양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도 상당히 심한 편. 이것도 루푸스에 잘 나타나는 증상이죠. 알러지 반응. 루푸스가 있는 분들은 루푸스 환자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백뇨. 이것도 루푸스에서 해당하는 증상이죠. 루푸스 신염뇨. 루푸스 신장염이 있을 때 소변으로 단백뇨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단백뇨. 루푸스의 신장염. 이것도 루푸스의 진단 요건 중 하나죠. 그리고 소변에서 혈액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혈뇨죠. 혈뇨. 혈뇨. 이것도 루푸스에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뇨, 혈뇨는 루푸스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 많이 보이죠.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 질환 의심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결정적인 거 항해항체라고 하는 검사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항해항체. 이 항해항체라는 ANA라고 검사 결과에 포기되어 있는 검사항목의 수치가 뭐 1대 80이라든지 160이라든지 1대 32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항해항체 검사. 이 항체가 양성일 경우 정상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에 루푸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항체가 안 나와서 루푸스로 진단하기 애매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내가 루푸스가 아니니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왜? 루푸스 증상들이 나오니까. 이 항해항체가 없는데 루푸스 증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요분 같은 경우는 이 ANA, 이 ANA라고 하는 항해항체 검사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일단 루푸스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nti-dsDNA라든지 루푸스 신념의 항체죠. 그리고 SSA, RO항체라든지 여러가지 루푸스 ANA의 세부 관련 항체 항목들도 한번 결과를 알려주셔야지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루푸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은 항해항체의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루푸스 관련 항체의 검사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만 나타나신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루푸스 유사 증상만 나타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은 루푸스 관련 항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가면역 질환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백뇨와 혈뇨까지 나온 상태니까 신장도 상당히 어떤 염증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몸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루푸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루푸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ANA 항체 검사 결과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